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979년 창립 이후 43주년을 맞이해 27일 경남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모범 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축하 세레모니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창립 43주년을 맞아 우리 중진공이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를 주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견인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를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대와 협력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앞서 말했듯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러나 동행이 수반되지 않는 그릇된 혁신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원팀으로 하나 돼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우리 중진공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이날 행사에서는 ESG 모범 경영 이행 다짐을 위한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진공은 미래 지속가능 기관으로의 도약과 중소벤처기업으로의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주요 고객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초청하고 함께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